이번 순서 완벽한 몸매로 거듭나는 시간 워너비 갓바디 시간입니다. 근데 왜 저희 셋밖에 없어요? 선생님 어디 가셨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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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왔습니다. 어머! 선생님! 어? 왜 나오셨어요? 네, 배달 왔어요. 마법 음료인가요? 여러분들 힘내서 운동하시라고 제가 에너지를 주는 특별한 음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근데 저희 네 사람들 두 명만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오! 역시! 역시! 저희 잔뜩 가져왔습니다. 와! 정말 많네? 짱다. 그런데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요. 운동 전과 운동 후 필요한 에너지가 달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먹어줘야 하거든요. 이건 운동 전에 마시는 건데요. 마시는 운동할 때 잠재된 에너지원을 끌어내서 운동 능력을 업시켜주는 아미노산 성분이 근육 활성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핑크색. 핑크색이. 네. 그럼 이거 노란색은 뭐예요? 이 노란색은요. 운동한 다음에 수분과 전해질을 충전해줘야 하는데 이 제품에 들어있는 태아닌 성분이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근육 회복과 빠른 전해질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몸에 밸런스 맞추는데 딱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운동선수들도 스포츠 음료로 즐겨 마셔요. 아, 정말요? 그럼 저희는 운동 전이니까 이 핑크색을 마시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핑크색 빨리 나눠 마셔봐요, 우리. 이 색이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섞어볼까요? 섞어볼까요? 어머, 이렇게. 색깔이 너무 핑크니까 너무 귀여워. 이렇게 타서 바로 쉐키쉐키. 네. 한 번에 섞여. 너무 좋은데? 한 번에 섞여요. 쉐키 쉐키. 벌써 다 섞였어. 나도. 와, 이거 진짜 잘 섞인다. 진짜. 아니 가른데도 바로 섞이는데?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섞여요. 네. 잘 섞이는 거 보니까 이게 체내에도 금방 흡수되고 에너지도 빠르게 충전해주겠네. 맞아요, 맞아요. 나 빨리 먹어보고 싶어. 일단 빨리 먹어보고 싶어. 되게 상큼한데요? 차리마. 차리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체리마. 체리마. 이 과일 맛 나는 거 너무 좋아. 선생님 안 드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몸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한 제품으로 먹습니다. 더 좋은 거. 와, 혼자 드세요. 오, 색도 강력해. 뭐야? 뭔가 파워풀한데? 탐나는데요, 뭔가? 드셔서 드릴게요. 오, 까요! 또 멋있어! 입에 한 번에 털어먹어. 아, 그냥 먹네? 아, 뭔가 캐나비인데? 오, CF! 오, CF! 차오른다! 에너지가 차오른다! 아, 좋아요. 다른다. 역시 다르네. 퍼포먼스. 완벽한데요? 어때요, 쌤? 괜찮아요? 이거 먹고 나면 확실히 에너지가. 네. 자, 다들 에너지 충전하셨죠? 네. 자, 그럼 운동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et's go. 파이팅.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오늘 배울 동작은요. 킥복싱에서도 아주 중요한 킥복싱의 꽃. 로우킥을 알려드릴게요. 오. 자, 로우킥. 킥. 자, 로우킥은 말 그대로 로우킥. 이제 상대방 그 아래쪽 다리를 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때려서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그런 기술이죠. 기본 자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아까 제가 따라해볼 거예요. 네. 다리 넓게 벌리고. 넓게 벌리고. 네, 벌리고. 그리고 좁아지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좁잖아요. 넓게 벌려야 됩니다. 넓게. 넓게. 예. 그리고 이 로우킥은 그 회전력으로 치는 거예요, 회전이요. 그래야 파워가 세고 안 다치기 때문에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 눈이 느린가 봐요. 잘 보세요. 제가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빨라서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자. 와. 아니 뭐 이거 훅 소리가 났어 방금. 자, 이걸 또 이 동작을 많이 하면요. 허리 운동이 또 많이 돼요, 골반하고. 기본적인 우리 몸 만들 때 힙업시키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죠. 포인트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 준비. 자, 하나 짚고. 하나 짚고. 자, 오른쪽
골반하고 다리를 당겨와서 던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실 때는 정강이로 마시는 거예요, 정강이. 아, 자, 어머. 그래서 이렇게 발등으로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정강이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발끝을 구부려야 아파요? 그냥 가볍게 힘을 빼고 있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예, 구리면 안 되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보미 씨부터 한번 해봐요. 아, 자, 하나, 그리고 둘, 그렇죠. 우와. 약간 이게 태권도 발차기랑 조금 달라요, 느낌이요. 골반을 당겨와서. 하나, 둘,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십니다. 하나, 둘. 자, 네. 처음에 하시면 보통 이렇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릎이 먼저 들어가고, 네. 종아리가 이렇게 뒤따라 나오셔야 돼요. 아, 종아리 뒤따라요? 뒤따라서. 그럼 우리 주희 씨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주희 씨 한번 해보실게요. 로우킥, 상대방을 케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왼발 하나, 둘. 자세가 좋네요. 오, 민서를. 좋습니다. 네. 우리 나만 안 되지? 자,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네, 뒤따라 올리고. 아, 그리고 좀 회전. 가졌다. 좋은데, 지금? 나 오늘 금메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 세 번씩만 더 해볼게요. 세 번씩만 더. 네. 자, 시작. 하나. 하나. 둘. 그렇죠. 오른손 딱 빼면서. 딱 찰 때 딱 빼줘야죠. 아. 어우. 여성분들 이거 호신술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언제 써먹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예.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하나. 하나. 둘. 아우, 머리 아파. 둘. 어지러워. 어지러워지네요, 지금. 자, 그럼 이걸 실전에서 한번 써보고 볼게요. 어떡해요? 그 우리 복싱한 것처럼, 네. 저번에 복싱한 것처럼 실제로 때리는 겁니다. 쌤 괜찮으세요? 누구요? 저를 때리는 건데 그 대신 제가 보호대를 딱 잡고 있을게요. 그런데 이게 보호대를 잡고 있어도 정확히 세게 치시면 저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게 때리세요. 그럼 이제 이게 정말 우리 그 금운동을 가리는 테스트인가요? 예, 여기서 제가 맞고서 제가 직접적으로 받아보고서 제가 평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금운동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킥! 킥! 에! 팍! 팍! 와! 우와. 잠깐만요. 자, 저거.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준비 좀 할게요. 예.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가자! 세게 하세요, 세게. 네. 자, 평가할 거예요. 세게, 진짜 세게. 자, 음식 갑니다. 두 번째 에! 킥! 아, 진짜 살게요. 에! 하나, 세게! 와! 우와! 자, 마지막 한 번. 자, 예, 마지막. 자, 자. 에! 하! 방금 괜찮아요. 좀 쳤다 하면 안 되나요? 자, 다음은 수경 언니. 화이팅! 자, 킥! 오, 나 잘했어. 잘하셨어요. 화이팅! 아, 좋아요, 좋아요. 킥! 아, 좋습니다. 마지막 잘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일반적인 발차기죠. 예. 네? 일반적인 발차기 잘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 가자, 가자! 쌤, 갑니다. 자, 하세요. 자. 네. 킥! 화이팅! 오! 아이고, 살짝 그거는 로우킥이 아니라 니킥 아니었어요, 지금? 니킥 아니었어요. 다시 한 번. 예, 자, 네. 자, 두 번째. 예, 더 세게 하셔도 돼요. 아, 돼요? 마지막 한 대니까 더 세게 하세요. 네. 오! 진짜 세게. 와, 선생님, 저 생각해보니까 팔을 안 내렸던 것 같아요. 팔을 다시 해야 돼요. 네. 언니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다시 해야죠. 자, 지금 이렇게 봐주셨으니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메달을 수여할게요. 네. 야, 오늘 저번에랑 좀 다르게 오늘 해보니까 수경 씨가 와서 좀 놀랬습니다. 맞아. 와, 이 정도의 발전을. 예. 와, 깜짝 놀랐어요. 발차기 라인이나 하며 그 타이밍과 여러 가지가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 맞아. 자, 그래서 제가 동메달 드리겠습니다, 동메달. 네? 동메달. 아, 네. 잘못 들었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두 번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예. 이러면 저를 두 번 죽이시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하게 네. 받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 수여해 주시죠. 예. 자, 수여하겠습니다. 생목소리. 미사상입니다. 맞아요. 뽀뽀 언니를 이길 수 없어요. 2주 동안 아직 순위가 변동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랬대요? 네, 봄 씨는
확실히 세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넘사벽인가요? 맞아요. 진짜 완전 넘사벽. 일반인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아, 예. 그냥 운동, 체육인? 예, 체육인 네.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 또 금메달 땄어요. 어떡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니, 근데 우리 뭐 하나 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동메달을 받아서 그런지 아, 좀 허하네요. 다들 까먹은 거 아니시죠? 아, 맞아요. 아, 잊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오, 역시. 아, 이거 먹어야지. 아, 근데 이거 기억하기가 쉽다. 분홍색은 운동 전. 운동 전. 노란색은 운동 후. 운동 후. 힘들게 운동하고 나섰으니까 시원하게 한 잔씩 마시고. 선생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네. 다리도, 어, 다리도 내주시고. 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념으로 다 같이 짠하고. 오, 선생님을 위해서. 아, 선생님을 위해 다 같이 짜네요, 우리. 짠.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를 위하여. 짠! 짠! 짠!